네, 술자리가 잦은 연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사전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대 택배 차량이나 렌터카 운전자들이 줄줄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산간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이 이뤄집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운전하셨습니다. 후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자마자 화물 배송 차량 한 대가 단속에 걸립니다. 단속 중인 교차로를 피해 우회전을 했는데 길목을 지키고 있던 경찰 단속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날 소주 두 병을 마시고 10km를 운전했다고 말합니다. 음주는 언제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어제 그 저녁 식사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지인들하고. 잠시 뒤 음주 단속에 걸려 차에서 내린 운전자. 입을 헹구고 측정에 응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옵니다. 물어야 돼, 물어야. 자, 이쪽으로 오세요. 취소는 아니고 정지입니다. 0.03입니다. 경찰 음주 단속에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대대적인 사전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주간 음주 단속에서 불과 30여 분 만에 두 건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에서 진행된 낮 시간대 음주 운전 단속에서 2시간 동안 운전자 7명이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대부분 점심시간 반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최근 3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4,6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13%인 600여 건이 연말 연시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시내에서 음주 역주행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사고 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속이 목적이 아닌 교통안전 활동에 방점을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에 제주도민들도 단 한 잔이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말고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엔데믹 이후 술자리나 모임이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내년 1월까지 주 야간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